이완섭 서산시장이 버스터미널 일부가 수석지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전이 아닌 이원화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시장은 동문 이동과 수석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현재 터미널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외 고속버스터미널만 수석지구로 옮겨 이원화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실시계획 인가 후 2025년 착공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